본인이나 주변에 아직 저희 채널에서 리뷰하지 않은 신차나 독특한 차량을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전기렌트 리스 비교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카베이걸 차차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없어서 못 판다는 화제의 차량을 리뷰하기 위해서 인천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요. 착한 가격과 다양한 편의사양, 거기에 수입차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다는 바로 그 차, 폭스바겐의 제타입니다. 저는 이제 폭스바겐 하면 가성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티구안도 금액대에 비해서 정말 좋은 차라는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타는 진짜 대박입니다. 애초에 제타는 프리미엄이 2,700만원대, 프레스티지가 2,900만원대라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현금으로 사게 되면 12%,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무려 14%라는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초중반대로 살 수 있는 준중형 세단이라는 점에서 국산차인 아반떼와 이 제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타의 디자인부터 편의사양, 트렁크 공간감은 물론이고 실제 차주분이 타시면서 느낀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저희 카베이 채널 구독자님께서 12월 2일에 출고받으신 따끈따끈한 새 차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외장 컬러는 블루입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폭스바겐의 감성을 아반떼와 비슷한 금액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제타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D자로 들어간 헤드라이트가 그릴까지 쭉 연결되는 이 디자인은 폭스바겐 특유의 패밀리룩이 적용된 부분이고요. 폭스바겐 엠블럼이 이렇게 그릴 중앙에 크게 들어가면서 전면부의 디자인 중심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본네트에 이렇게 과감하게 라인들을 사용한 점이나 이런 크롬 디자인 터치도 전혀 뭐 과해 보이지 않고 단정한 느낌이 들게 잘 마무리해줬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측면부에는 이렇게 일자로 곧게 뻗은 형태의 캐리트 라인을 사용해서 딱 보면 이게 진짜 세단의 정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가 느껴지는데요. 이 제타는 정말 깔끔하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이 오래 볼수록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휠인데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무려 17인치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간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진짜 동급 차량은 물론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위급 차량에서도 보기 힘든 건데 제타에서는 17인치 휠이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휠 스포크 디자인에도 이렇게 디테일을 줘서 자칫하면 살짝 심심할 수도 있는 측면부 디자인에 확실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폭스바겐 제타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이 사이드 미러인데요.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접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관광 미러가 아니라서 운전을 할 때 시야가 좀 좁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전면부나 측면부에 비해서 이 후면부 디자인은 어딘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요. 놀라운 건 이 후면부 램프가 무려 후진동까지 LED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디테일을 추가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줘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은 없지만 무난한 디자인 덕분에 타면 탈수록 질리지 않는다는 점이 제타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운전석부터 타보면서 내부 디자인이나 편의사양들도 정리해 볼게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의 품격이 느껴지는 이 외부 디자인과는 다르게 실내가 좀 아쉬웠는데요. 근데 이 제타는 기존의 폭스바겐 차들의 실내 디자인을 상상하고 왔던 제가 좀 놀랄 정도로 세련된 느낌이 들게끔 열심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배치는 운전석을 중심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데요. 핸들 너머로 보이는 이 계기판은 아날로그 타입이긴 하지만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쓰시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옆쪽에 디스플레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터치감도 좋고 한글화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베이걸 민경님이 얼마 전에 리뷰했던 벤츠의 신형 E클래스에서도 없었던 통풍 시트가 2천만 원대의 제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까지 진짜 꼭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서 제대로 넣어줬습니다. 안전 사양이나 편의 사양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대나 차급을 감안하면 정말 이것보다 괜찮은 차를 찾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럼 바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와, 이 차는 진짜 볼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열 공간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보기 전에는 가성비 좋은 수입차니까 20, 30대 젊은 분들이 타면 딱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타실 수 있을 만큼 뒷좌석도 정말 괜찮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편의 사양도 갖춰져 있고요. 카베이 차량 리뷰에서 빼먹을 수 없는 관문, 폭스바겐 제타의 트렁크 공간감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보시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뻗어보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안쪽은 양쪽 폭이 살짝 좁아지는 형태이긴 하지만 깊이감이 정말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타의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어주면 제가 이렇게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트렁크 활용도 하나만큼은 아바떼보다 제타가 훨씬 괜찮은데요? 우리 왜 주변에서 누가 경차를 산다고 하면 야, 경차 살 바엔 아반떼를 사겠다. 또 아반떼에 산다는 사람들한테는 아반떼 딸 바에는 소나타 타야지 하면서 훈수 두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제타는 할인 시스템만 잘 이용하면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탈 수 있는 차인데 디자인은 물론이고 편의 사양까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심지어 수입차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어서 다들 왜 그렇게 아반떼 탈 바엔 제타를 타야지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할인율을 빼도 금액대 자체가 2천만 원 중후반대인데 기본 트림부터 17인치 타이어나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는 핸들 열선에 축후방 센서, 앰비언트 라이트, 긴급 제동 시스템이나 레인 센서 같이 현대 기아차에선 대부분 옵션으로 추가해줘야 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아반떼 이것저것 옵션 넣고 타실 분들은 진짜 좀만 더 못돼서 수입차 타자 하고 이 제타를 선택하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민 자동차 중에 하나인 아반떼랑 비슷한 금액으로 탈 수 있는 수입차라는 점에서 정말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폭스바겐 제타를 리뷰해봤는데요. 솔직히 현대 기아차에서 정말 반성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도 저렴하고 소위 말하는 옵션질도 없는 그런 수입차를 보니까 SUV 같은 큰 차를 좋아하는 저도 이 제타는 정말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수입차는 보증기간이 짧아서 중고차 시장에 나가면 감가가 엄청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타는 무려 5년 15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진짜 이 정도면 여기 어디다가 폭스바겐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고 플랜카드라도 붙여놓고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실제 차주님이 이 차를 타보니까 휘발유인데도 시내 연비가 12에서 15, 고속도로를 타면 20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폭스바겐의 제타가 같은 수입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들을 할부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카베이의 신차 장기 렌트 그리고 신차 리스. 나는 매달 보험료까지 한 번에 내고 감가 걱정 없이 편하게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장기 렌트로, 아니야 난 내 보험 경력 유지하면서 일반 번호판으로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리스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량의 진짜 견적 금액까지 딱 한 번만 상담하시면 저희가 직접 20개 이상의 렌탈사와 리스사의 조건을 모두 비교해서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베이 카톡 풀친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접수해 주시거나 1661519 카베이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반떼랑 비슷한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신형 E클래스에도 없는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장착한 수입차입니다. 폭스바겐의 제타. 지금은 타고 싶어도
없어도 없어서 못 판다는 이 화제의 차를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차주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인이나 주변에 아직 저희 채널에서 리뷰하지 않은 신차나 독특한 차량을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저 카페이걸 차차나 민경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